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삶을 좀 전파하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사명을 갖고, 사실은 이제 현업에서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작가, 그리고 매일 쓰는 남자, 글 쓰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잠깐, 네. 잠깐 제가 인터넷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아, 진짜 근데, 네. 아, 저는 직장 다니신 줄 몰랐어요. 아, 네.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13권의 종이책을 쓰시고, 네, 네. 3권의 전자책까지, 네. 그럼 거의 16권에 달하는 책을 쓰신 거잖아요. 저 지금 이제 네. 출간한 거는 지금 12권이고, 12권. 마지막에 네. 나온 게 작년 지금 오늘 한 닥치고 글쓰기 책이고, 올 가을에 이제 또 인문학 책을 계약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네. 그걸 포함해서 이제 13권의 종이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의 전자책은 네. 이제 뭐 크몽이나 뭐 탈인이나 아니면 네. 뭐 이제 유페이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또 만들어 뭐 그냥 시도를 해본 그런 성과물입니다. 네. 예. 아, 그럼 13권의 그 책들은 네. 분야가 어느 정도 책들이나요? 사실 소설하고 시벽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와, 에세이, 네. 자기개발, 네. 그리고 이제 독서법 책하고 이제 글쓰기 책, 인문학 쪽이 가깝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관한 책을 쓴 게 이제 땅 묵히지 말아라고. 이제 그게 경제 경영 뭐 아니에요. 네. 뭐 부동산 잘 하시겠죠, 대표님도. 이제 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좀 기초 지식 알려주는 이제 그런 책까지 써서 지금 이제 자기개발서는 4권 해서 이제 총 13권 정도. 네. 작가님은 그 원래부터 글을 좋아하시고 잘 쓰셨나요? 아니요. 전혀는 아니고, 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뭐 추리소설 같은 거 많이 읽고, 네. 뭐 셜록 홈즈 지금 어머니가 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냥 이렇게 뭐 일기 정도 쓰는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고 나서는 거의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일할 때 리포트나 뭐 보고서 네. 쓰는 정도였고, 뭐 일상적인 네. 글은 그냥 뭐 싸이월드에 뭐 그냥 지금 이렇게 예. 그런 몇 줄에서 다섯 줄 이상 쓰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뭐 글쓰기도 제가 생각했던 재능보다는 네. 뭐 노력의 좀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책에 보니까 30대 중반에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딱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네. 올해 45살인데 네. 네. 이제 10년 전 35살 때 딱 이제 그 2012년도 2월 달에 네.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 네 번째 회사에서 네. 이제 좀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생활에 이제 만 17년 차 됐는데 네. 이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7번인데 네. 비공식적으로는 조금 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회사는 이제 네. 다닌 지 한 7년째 돼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때가 이제 딱 사회생활 8년째 되는 해에 네. 제가 뭐 아까도 얘기 말씀 그렇지만 이제 도시계획 전공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 신도시 이제 개발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신도시 개발에 개발계획이나 토지용계획 작성하는 걸 이제 제가 직접 그리고 네. 그 인허가를 직접 지자체 도시계획과랑 이렇게 어차피 허가를 받아 착공을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신도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이 너무 이제 좀 뭐 건축 설계도 아시겠지만 이 땅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좀 그 밤도 많이 새고 네. 인공기 일이 그리고 네. 출근을 하면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또 야근도 많고 밤도 많이 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받는 페이가 네. 뭐 대표님 아시면 이렇게 노동 수입이라는 게 좀 약간 뭐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일을 한 만큼 근데 그 저희 업계가 정말 박봉이에요. 근데 그 박봉에 얼까지 밀리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의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받아서 만약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사업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이 땅에 대한 어떤 발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다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돈을 지불했다고 이제 갑질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항상 의뢰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약간 멘탈이 좀 약간 약하고 좀 약간 또 좀 감정도 그렇게 좀 잘 조절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마음이 여려가지고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받은 거예요. 야근도 많고 밤도 많이 새고 했을 때 원래 워라밸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갑질을 당하고 그리고 또 박봉인데 월급까지 밀려버려가지고 삼중고가 한꺼번에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피폐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술로 좀 많이 이렇게 풀었었어요. 네. 그 스트레스를 그래서 좀 술을 먹으면 거의 막 이렇게 잊으려고 네. 거의 취할 때까지 마시고 맨날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태가 이제 좀 안 좋아진 거죠. 그 뭐 약간 좀 결근도 하고 지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만약 대표님이 어떤 저 제가 직원이라면 별로 이렇게 그만 나와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네. 그래도 일은 좀 욕을 안 먹으려고 곧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2012년도가 아시겠지만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그때 지금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도 네. 오르고 해서. 근데 지난 그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나오면서 네.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저희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니던 회사도 월급이 밀리고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월급도 뭐 두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냥 계속 밀리는 듯해.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하려면 일을 따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참치를 만드는 큰 대기업에서 네. 저희한테 이제 용인에 한 땅 이제 한 그 컨설팅을 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행 허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창고를 네. 만드는 그런 네. 컨설팅 용인을 땄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제가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딱 해서 계약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네. 중간에 그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안 내도 된다라고 했고 거부금 잘못 해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00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내도 된다라고 해놓고 거기서는 벌써 땅 계약금이 들어갔고 땅 계약금이 5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거기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이제 같이 가는데 사장님을 모시고 갑자기 이제 그쪽 회사 부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당장 뛰어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갔더니 종이를 던지면서 네가 전문가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 검토를 한 거예요. 거기다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딴 데도 좀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온 차 안에는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2012년 2월 중순쯤 됐는데 네. 그때가 하여튼 좀 약간 타이밍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좀 사장님하고도 돈도 그랬고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네 번째 회사가 나오게 되니까 네. 10년도 안 돼서 네 번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저는 갈 데도 없고 이제 막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였는데 큰애가 지금 이제 13살인데 그때 3살 때였고 큰딸이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뭐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월급이 이제 밀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 수입만 알고 있었고 재테크에 대해서 제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뭐 다른 뭐 강의에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통장은 꽉 차고 대출은 꽉 차고 뭐 하는 건 없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직장을 잃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능한 가장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마흔 전에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처럼 좀 약간 이제 전개적 자유를 좀 누리고 네. 좀 공부 더 했으면 약간 네. 젊은 나이에 좀 그랬을 텐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거에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 처자식 놔두고 그때 살던 집이 또 이제 그 단독주택 전세로 살았는데 네. 집사람이 외동딸이었어요. 네. 근데 장인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장인을 모시고 사는데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약간 눈치가 보이고 하여튼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해서 이제 집에 좀 치과했다가 모든 게 무너져서 그냥 거의 막 누워지는 거 이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또 보이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책부터 먼저 읽었어요. 그냥 책을 다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책을 안 그때 막 책을 좋아했지만 네. 뭐 예전에 막 베스트셀러 막 조금 읽고 막 이렇게 한 몇십 년간은 커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보문고 광화문 좀 가서 이제 저기 그 김남도 교수님이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부터 네. 보면서 네. 그 책을 보니까 또 인생에 막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대로는 그거 몇이다 그거 예 네. 그거 보고 또 35살이 네. 그 청춘 나이인데 펑펑 또 울고 막 남도 좀 약간 약한 남자도 보니까 울기도 잘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거기에 있던 이제 자기개발서를 한 10권을 다 사갖고 와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이제 다시 취업을 했어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집안일 하고 집사람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처박히거나 뭐 서점학원에서 300권의 자기개발서를 3년을 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다시
이제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고 근데 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자아빠 가능아빠 그 책을 보니까 네. 아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그 네 가지 아시잖아요 네, 뭐 네. 그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네.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네. 받거나 네. 아니면은 책을 써서 인쇄를 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대출을 받으니까 투자는 안 못하겠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안 돼 근데 그 찰나에 글을 또 쓰고 싶었던 타이밍이 책하고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이프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 욕심이.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을 써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야, 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 생각하셨다라는 게 근데 아마 그때 그 생각이 어렸을 때 제가 좀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면 사춘기 때 또 그때 게임을 또 좋아했었는데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책을 또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책이라고 몇 권이 있는데 제 사춘기 때 제가 힘들 때 잡아뒀던 책이 삼국지였어요. 오, 예. 네, 그 삼국지에 그 많은 나오는 인물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처세술 들어서.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생존 독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고 진짜 뭐 그 시간이 또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네. 뭐 대표님도 뭐 책을 좋아하시니까 뭔가 한번 고비를 넘기는 분들은 항상 책을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책이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읽으면은 네. 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은 아 내가 책을 써서 이제 파이프라인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하신 거죠. 네. 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진짜.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아까 여담이긴 한데 저는 책을 읽으면 네.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사실은 옛날에 좀 한번 아픔이 있긴 한데. 네. 그 존니 그 저자님의 부자 되기 습관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지금 이제 소액 투자는 땅만 좀 시작을 했고 네. 아직 이제 그 레버리지나 좀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한 몇 년 안에는 경공매도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볼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 책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좀. 그럼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건 네.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알게 된 네. 거죠?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쓰기 책 강의도 들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일단 그 좀 나를 돌아보고 네.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보니까 네. 그 인생이라는 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일상을 선택하는 그 네. 합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건우 대표님이 와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 일상인데 네, 그쵸. 그게 계속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되니까 인생인 건데 네. 제가 항상 부정적이었던 사고를 가지고 그냥 힘들다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제가 담다 세상 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근데 그거를 항상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해피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남 탓 세상 탓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도망다니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그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 다 그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회사가 내가 선택한 건데 다 그런 문제들이 내가 선택했던 걸 알게 되니까 나를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쓰면서 그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쓰면서 나에 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봐서 그리고 뭐 사실 아내가 막 진짜 뭐 무능한 남편이고 좀 지금도 잘 못해주긴 하는데 뭐 지금도 약간 막 맨날 잔소리를 듣고 아마 막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써보니까 제가 만약 아내였으면 저런 남편이면 그냥 나가러 했을 것 같다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그게 힘든데 네. 쓰고 나니까 이제 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 감정을 다 토해내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저한테는 네. 좀 그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 차이는 아시잖아요. 자존심은 열등감에 덩 거죠. 비교를 잘하는 마음인 거고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제가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존심만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지금도 그랬다면 이건 대표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런 사람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또 이렇게 막 옛날 같았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야, 아 그래 뭐 어떻게 했으니까 잤겠지? 근데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저자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황선 작가님 가치를 잘 읽었어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런 말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블로그에도. 그리고 리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첫 책을 내고 나서 리뷰를 딱 몇 개를 봤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힘이 되었다라는 걸 딱 보고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는 대단하게 볼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글을 쓰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대표님도 쓰시면은 쓰신 글이 누구한테는 어떻게 댓글을 달고 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자존감이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콘텐츠가 생기고 이제 뭐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거꾸로일 수 있는데 네. 쓰다 보면은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제가 매일 쓰고 매일 읽었던 게 독서와 글쓰기 자체가 저는 콘텐츠가 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해왔던 일이 이제 땅에 대한 검토다 보니까 그거를 콘텐츠로 시켜가지고 한번 써본 거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본 네. 건데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도 뭐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또 인문학 좋아하시는 네. 전공자 하시면서 그런 글을 또 쓰시면은 그런 게 또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있다 아니면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지식과 경험을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런 글을 저는 매일 주제를 정하고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콘텐츠가 모여서 세 번째 아까 마지막으로 한 게 책을 낼 수 있는 진짜 저자까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네. 글을 써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회사도 그렇고 모든 이게 저 자동화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읽고 쓰고 하는 게 자체가 그 AI나 뭐 이런 거하고 좀 약간 차별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유가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이제 그렇게 글을 써서 직접 자신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글쓰기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글쓰기를 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여기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거꾸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일단은 안 해본 분야라서 그러니까 모든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네. 글쓰기도 그렇고 네. 마음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네. 일단 두려웠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워가지고 뭐 글을 깨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를 좀 시도조차 못하는 게 일단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 하고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은 일단 저는 이제 글쓰기 진화 과정이라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쓰고 싶다, 네. 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쓴다, 그다음에 요령과 기술을 익힌다, 그다음에 저자가 된다.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지금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까 낯설어서 이제 거기 못 깨는 사람들인 네. 거고 거기를 나간 사람들은 이제 좀 뭐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책을 읽고 조금 동기부여 생겨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네.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쓴 글을 내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 남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아는 1% 지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 대표님처럼 뭐 지금 구독자가 한 6만 7만 명 되는데 그 7만 명한테 이제 보여주는 글이 뭐 대중이 또 그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뭐 자기 주위에 해봐야 많이 알아요. 100명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네. 10명, 20명. 그쵸. 근데 가장 가까운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그런 글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쓰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쓰고 나면 아, 제가 보여주는 게 좀 싫어서 다시는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SNS를 왜 하냐. SNS를 하니까 글을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를 모르는 다수한테 도와주는 글을 써라. 그리고 그 뭐라는 사람들한테는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뻔뻔하게 그냥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글을 써라. 그래서 그렇게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 뭐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글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쵸. 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은 딱 사람들이 우리 24시간 또 막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은 쓰고 싶고 한 번에 잘 쓰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마 그 네 가지가 좀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뭐 꼽아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른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예. 뭐 유튜브를 뭐 하라고 하거나 예. 블로그를 하라고 하거나 이럴 예. 때. 예. 뭐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게 없다. 이 말씀 진짜 네,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쓰라는 게 네. 오늘처럼 만약에 자신의 일상에서 뭘 했는지 네네. 누굴 만났는지 네. 아니면 우리 이공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고 네. 뭘 배웠는지 네. 뭐 이런 거에서 일상의 조각에서 한번 그런 걸 써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쓰면 일기가 될 거고 네. 그 일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거기서 독자들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거나 어떤 가치의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에세이 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내 일상의 글을 써봐라 조각을 모아서 두 번째는 일단은 누구의 자기의 이름 뭐 이건 뭐 황상렬 이렇게처럼 이제는 뭐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어디 회사에서 직책이 있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어디 뭐 집에서 많이 뭐 전업주부라 하면은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네. 아빠 그럼 뭐 어디 뭐 황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이제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뭘 쓰고 싶은 게 없다고 하시면은 그 콘텐츠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콘텐츠를 찾아보는 글이 내 자신한테 질문 한번 던져봐라 내가 그러니까 나 진짜 나에 대해서 그 질문이라는 게 철학적일 수도 있고 인문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아니면 24시간 동안 내가 일 말고 뭘 그 쉴새 없이 남한테 떠들 수 있는 주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한 30일 정도만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조차 그게 하나의 또 무엇을 쓸 수 있는 글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저기 모든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글감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촬영하는 거 보면 어떤 주제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주제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삶과 네. 죽음,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래서 글 쓰기 주제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법책을 냈는데 이 대표님도 어떤 독서법책을 이 대표님만의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지만 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나의 경험을 써라. 나의 경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쓰면은 그게 차별에 대한 글이 되니까 그 무엇을 해? 왓이라는 거에 내 경험을 넣자. 내 경험을 쓰자라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서 같은 게 대세가 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분님처럼 뭐 독서법 책이나 아니면 뭐 철학 주제를 말씀하시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적어서 그러니까 노하우죠 노하우. 그러니까 전자책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써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내가 뭐 어떤 방법 뭐 아니면 뭐 네 시간만 일하고 뭐 월천을 받는 방법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남한테 알려주는 그런 걸 적어 보면 그게 부터 모으면 실용서가 되고 하나의 또 전자책을 만들어서 수익화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을 쓰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SNS에 글을 쓴다라는 것은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글을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스크랩을 하기도 하고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이제 뭐 자기가 인쇄를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읽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 내가 쓴 글에 공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글이라 그 글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공감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감가는 글쓰기는 일단은 뭐 좀 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표님도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그 약간 좀 소통이 잘 되거나 이러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합시다, 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좀 잘해보자 해서 교감이 돼서 공감이 돼서 뭐 같이 놀라거나 함께 느끼는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게서 저는 같은 그 글쓰기 쓰실 때 같은 눈높이로 일단 보자 어떤 문제 생겨서 그리고 쓰기 전에 독자들한테 이런 공감 가는데 그런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메시지로 내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마지막 그 결론 문장을 먼저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내가 이 주제를 갖고 독자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만약 행복이라는 주제를 쓴다 그러면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문장에 결론 쓰고 그거를 역으로 해서 내 경험과 어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치 의미를 그렇게 구조를 짜면 쉽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서 저는 일단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보편적인 어떤 경험들이잖아요. 내가 했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 아빠니까 내가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근데 같은 애 아빠들이 내가 막 그 힘든 육아의 경험을 쓰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보게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주제나 그런 경험들을 섞어서 일단 독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주되 잔소리 하지 말고 뭐 하지 않을게 아니라 뭐 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네. 하면 좀 공감가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가는 글쓰기 안 쓰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잔소리 되더라고 이제 나만 그냥 주장하는 네. 그냥 아, 그래서 그 뭔가 의미를 전달한다는 네.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네. 글을 쓰는 뭐 일종의 뭐 템플릿이라고 할까? 구성 방식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번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쓸 때는 네. 그냥 어떤 주제든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만 네. 어떤 주제 가장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을 쓰시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에서 느낀 그 경험과 감정에 느낀 가치와 의미를 독자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결론을 내고 그게 짧으면 중간에 지금 내가 쓰는 주제에 이제 그 다른 책에서 갖고 온 어떤 뭐 좋은 문구라든지 어떤 뭐 드라마 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으로 이렇게 쓰면은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성 글을 쓰실 때 만약에 어떤 세 가지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은 앞에 그 템플릿에 적용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워낙 잘하시는 뭐 프랩 구조로 그래서 네. PR, EP해서 네. 그 포인트 그다음에 네. 리즌 네. 그다음에 이그젬프 그다음에 네. 다시 포인트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그 글쓰기 구성 방식은 양괄식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주제를 때리고 그렇게 그래서 프랩 방식으로 남을 설득하거나 정보성 글을 쓰면은 가장 좋게 해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책 쓰기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네. 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13권의 책을 쓰시고 10권 책까지 쓰신 거군요. 예, 기본적인 템플릿. 요새 약간 이제 응용을 좀 하긴 하는데 이것만 잘 작가님한테 배워도 네. 누구나 이제 작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